유의미한 목표의 중요성. 3살짜리 아이. 그의 가족의 9명 중 가장 어린 한 3살짜리 아이가 입원을 했다. 수동태네. 입원되어졌다.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가주어 진주어. 그가 살아남는 거는 명확하지가 않았다. 심하게 아픈가 봐. 집에서 각각의 아이는 이치담의 단수명사잖아. 그 가족에서 각각의 아이는 가졌다. 특별한 책임들이 있었어. 그리고 그 작은 소년의 일은 유지하는 것이었다. 계단을 계단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었다. Keep 목적어 그다음 형용사. 계단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었다. 먼지로부터. 그리고 분사구문 방문했을 때 하는 게 낫겠다. 방문했을 때 그녀의 아들을 방문했을 때 병원에 있는 엄마는 공유했다. 대문장을 공유했다. 그와 뭐를 공유했냐?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거야. Without him at home. 그가 집에 없으니까 계단이 되는 중이야. 거의 지나갈 수 없게 되는 중이야. 더러워졌다는 말이지. 그래서 이 대화는 눈에 띄게 changed, 바꿨다. 그의 태도를. 그리고 be determined to 부정사하면 뭐뭐 할 결심을 하게 되던데 become이 있어. 똑같아.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하게 됐다. Get well이 뭐야? Get well이. 건강이 나타 좋아지다 이건데 better니까 더 좋아지는 거야. 더 좋아질 결심을 하게 됐다. 그리고 분사구문이지? 그리고 말했다. 간호사들에게 그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할. 나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, 중요한 할 일이 있으니까, 나 빨리 나아야 돼요. 이렇게 간호사들한테 말했다. 자, 사람이 심지어 어린아이더라도, 필요하게 되어짐을 느낄 때, 자, 그들은 느낀다. 새로운 에너지와 집중의 감각을 느낀다. 그리고 분사구문이야. 빙이 생략된 거죠. 나는 감동받았어 할 때, I was moved. 이렇게 쓰니까, 빙이 생략, moved, 중요. 무빙이 아니다. 그래서, 그랬을 때 그들은 이런 감각을 느끼고, 감동받는다. 의미 있는 목적에 의해 감동받는다.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할 의미 있는 목적에 의해. 가주어 진주어. 말하는 것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? 사람들에 의해 필요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. 지구에서. 라고 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지가 않다. 즉, 타당하다.